시간대에 옮기면 안 되나요? 국장님한테 문의하세요, 그거는. 전 몰라요. 난 새벽도 좋아, 다 좋아. 난 새벽이, 근데 새벽이 매력 있지 않아요? 뭔가? 분위기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타 방송 시간대보다 되게 매니아틱하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헌신적인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는. 자, 그리고 역시, 이수진 씨네요, 이것도. 두 개나 보내셨나? 공개 방송 자주 해요. 지난 공개 방송 때 많은 추억 만들었었는데 또 추억 만들고 싶네요. 공개 방송 좀 자주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눈치 보면서 잘해야 돼요. 괜히 이거 어지러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도 없어서 저희가 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예, 국장님 사랑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최수연 씨. 면세품, 심부름, 그만. 출장만 나간다고 하면 면세품 부탁하는 친구들, 특히 화장품, 무겁단다 친구들아. 이젠 그만 좀 부탁해줘, 라고 하셨네요. 남자들은 그것도 있어요. 술 같은 거 싸다고 비행기에서 사오라고. 참, 나도 무겁다 얘들아. 그래. 자, 이렇게 최수연 씨의 댓글까지 함께 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이 다는 부탁에 대한 8자 댓글. 얘들아, 새벽 2시인 내게 맡겨! 잠깐 기다려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웃기만 하니? 말해 말해, 어디에 있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너를 두고 간 거니?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걸음이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자리 뺏긴 아픈 사람은 너의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만 정말 정말 알고도 너를 울리니? 이름 모르는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댓글 채우기 오늘 함께 해봤고요. 제가 댓글 단 거 새벽 2시 내게 맡겨.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치예요. 새벽 2시 저한테 맡겨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듣고 오신 곡은요.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였습니다.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슬프다. 아이 이거 되게 새벽 2시 내게 맡겨 하다가 노래가 갑자기 이어지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쨌든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문자 왔는데요. 댓글에 관련한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6361 박소연 씨 라이브 해줘요 라고 보내셨네. 짧게 좀 했잖아요 방금. 그녀를 두고 간 거니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끊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어. 가자. 동굴 효과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요, 고릴라로의 송윤선 씨는요, 사랑해줘요. 라고 또 짧게 보내셨어요. 사랑해 드릴게요, 윤선 씨.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쩌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되나요? 자, 그리고 고릴라로 역시, 육동일 씨. 아, 육동에 사시나봐요. 아, 레포트 A4용지 11장 쓰라고 해서 지금 팔 빠지게 쓰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형준형님. 미안, 내가 해줄 순 없단다. 열심히 하세요. 제가 좋은 노래 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다른 글들이 와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고릴라로 안혁병씨. 보는 라디오라 부담되겠어요. 표정 관리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미남이시네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걸 뭐 새삼스럽게 지금 말하시나요? 원래 멋있고 미남입니다, 저. 그래서 걱정 없어요, 표정 관리. 뭘 해도 예쁘니까요. 그래도 괜찮을까, 이제 얻어맞겠다, 사람들한테. 아무튼 고마워요. 그리고 밖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이 얘기 듣고. 자, 그리고 6041님은요. 어제 한잔하러 간다더니 잘 다녀왔나요? 소주 막걸리? 뭐 드셨나요? 궁금해요. 막걸리요. 어제 또 새로 오신 스텝 형 누나들과 저희 함께 해주시는 준원 누나, 해녀 누나 같이 4명, 5명, 6명이었죠? 매니저까지 같이 가서 막걸리에 뭐 그 뭐죠? 칼국수였나요? 그게? 그 해물 칼국수 매콤한 거 오돌뼈랑 같이 먹고 시원하게 또 회포를 풀고 왔죠. 좋았습니다. 오돌뼈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씹히는 그 맛이 예술입니다. 자, 그리고